네, 안녕하세요. 정현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님께서 피니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피니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피니쉬가 잘안 잡히시거나 피니쉬가 좀 멋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 방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려드리기 전에 피니쉬 모양에 따라서 구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끝나고 나서 헤드의 부분이 너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 왼쪽으로 말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구질을 좀 많이 발생을 시키고 반대로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들리면서 헤드도 하늘을 본다면 슬라이스나 푸시 같은 구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 피니쉬의 모양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구질을 바꾸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피니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체중이동이 확실하게 안 가시거나 그리고 내 몸이 끝나고 나서 몸이 상체에 힘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겁니다. 아, 내 공을 세게 친 다음에 끝에서 막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연습 방법이에요. 자, 처음에는 피니쉬를 끝까지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백스윙을 들고 쳐놓고 딱이 상태에서 오른발 붙은 상태에 왼발 체중을 살짝 간 상태에서 멈춰주시고, 나중에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쳐놓고, 쉬고, 나중에 피니쉬.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다 보면, 내가 힘을 빼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고, 체중도 확실하게 가는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오른발에 남아있고. 이 연습 방법을 좀 하신 후에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올려주시고, 팔로우까지, 팔로우 스로우까지 해주신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으세요. 처음에 모양을 좀 잡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 이 연습을 좀 드라이브 말고 아이언부터 우드, 드라이버 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체중이 피니쉬한테 두 번째, 첫 번째 동작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을 넘어갈 때 왼발을 띄어야 된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왼쪽,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잖아요. 이렇게 짝다리 짚듯이 체중은 아래로 쳐져야 되고, 왼발에 체중이 거의 가 있어야 돼요. 100% 갈순 없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9대 1 정도? 왼발에 짝다리 짚듯이 왼발을 치우치고 오른쪽 발은 그냥 달려있다는 느낌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체중은 제일 좋은 게 밑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 있지 마시고 아래로 축 처지듯이 그럼 어깨에도 힘이 빠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놓고 확실하게 빼준 다음에 천천히 돌아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팔의 모양입니다. 클럽 샤프트와 헤드와 내 손의 모양. 뒤에서 보시면 치고 멈췄다가 넘어갈 때이손 샤프트 헤드가 저는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은 떨어져도 되지만 거의 일직선이라고 내가 느껴야 됩니다. 피니쉬를 했을 때 헤드가
나의 눈높이에 있다는 느낌. 좀 유연하신 분들은 피니쉬를 했을 때내 헤드가 내 눈에 보이면 좋아요. 그럼 회전력이 좀더 좋기 때문에 비거리도 더 멀리 가고 자세도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니쉬를 한 다음 내 헤드의 위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피니쉬를 했을 때 이렇게 손과 귀의 간격이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로우까지는 좋지만 피니쉬는 이렇게 먼다. 그럼 우선 내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좋을 게 없습니다. 최대한 치고 나서는 우리는 최대한 가볍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한 피니쉬를 잘 잡는 방법 중 하나의 키포인트예요. 체중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 그래야 체중 이동도 잘 되고 파워를 낸 다음에 중심을 잘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 알려드린 구분 동작입니다. 쳐놓고 멈춰주시고 그다음에 피니쉬로 넘어가. 이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체중 이동도 잘 되고 모양도 더 멋있고. 체중 이동이 잘 되다 보면 거리는 자동적으로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힘을 다쓴 다음 나는 힘을 뺄줄 알아야 피니쉬가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요.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모두 멋진 피니쉬를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이제 구독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거에 맞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